방송에서는 얼굴이 크게 나오더니 실제로 얼굴이 되게 작네. 칭찬인가 욕인가? 저 방송 안 할게요. 리액션도 얘기해 주시고요. 언니 레모네이드 아니었잖아. 레몬 아이스티였잖아. 나 레몬 아이스티였어? 레몬 에이드. 아이스티였어. 내가 정확히. 레몬 아이스티가 있어? 레몬 에이드가 아니 레몬 아이스티. 복숭아 아이스티인데 아~ 보통. 이렇게 좀 정신없이 살아요. 아까는 그죠? 발바닥 마스크팩 있잖아. 나 이러는 안녕하세요. 이데일리 스타일 시청자 여러분. 가수 강예슬 정다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요하네요. 웃으세요! 저는 지금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한 6개월 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사랑의 포인트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또 여러분들께 많이 다방면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연기 쪽으로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다재다경 정다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 책임질 거니까요.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굉장히 책임감 있는 친구여가지고. 네,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맞다리라서. 화밤에 보정이 되신 거잖아요. 네, 네, 일단 그렇죠. 박수 주세요. 화요일날 전 그쵸? 예능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는 화밤이 저희가 지금 고정이 되었는데요. 네. 굉장히 고정이 된 시점으로서 저희가 지금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웃음과 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화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탐을 낼 수 있는 꿈의 무대. 너무너무 꿈의 무대 같은 예능이다 보니까 고정이 돼서 감회가 새롭고 감동과 재미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멤버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? 저 같은 경우는요. 과제 프로스로서 약간 네. 자양강장제 같은 느낌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끔 화사한 무대를 좀 열심히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. 노래를 할 때 이런 다양한 무대가 사실 기회가 그렇게 생각보다 없어요. 근데 이제 매주 평소 보여드리지 못했던 음악 색깔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. 사실 저의 역할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. 예능이면서 음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눈치를 다 보면서 상황 따라서 역할을 좀 채워주는 지금은 아직 어떤 역할을 맡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. 점점 더 좋은 그쵸, 모습 그쵸. 또 역할이 충실해 네.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열심히 네. 자칭 타칭 엔딩 유정을 외치고 다녔더니 매 회차마다 거의 엔딩을 주셔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지. 네, 엔딩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엔딩을 열심히 예쁘게 맡고 있습니다. 이번에 짝꿍 특집이라고 둘이 같이 맞아요. 한 특집이 있어요. 그래서 마린룩을 입고 듀엣 무대를 같이 펼쳤었거든요. 맞아. 춤추는 탬버린이랑 한숙 선배님 짜라짜짜 짜라짜짜 무대 같이 펼쳤었는데 그 공식 방송에서는 네. 처음으로 무대를 한 게 아닌가. 네, 그래서 좀 나름 호흡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다든지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 체감할 순간이 있다면 사실은 그 전에는 잘 모르셨어요.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길거리에 그냥 다녔거든요.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막 이렇게 다녔어요. 막 다녔어요 그냥. 요즘에는 화밤의 이후 그냥 뭐 평소처럼 막 다녔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 요청이라든지 사인 뭐 이렇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고 요즘 화밤 너무 잘 시청하고 있다면서 빙빙팡팡 해주시고 이거 많이 해주시고 어르신분들은 되게 필터가 없으세요. 시장에서 어디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얼굴이 크게 나오더니 실제로는 얼굴이 되게 작네. 칭찬인가 욕인가. 저 방송 안 할게요. 리액션도 얘기해 주시고요. 주먹만하다 얼굴이 뭘 크게 나와요. 이상하게 얼굴이 주먹만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솔직하세요. 방송에서 조심하세요. 어지러워. 방송에서는 또 그렇구나. 방송에서 얼굴이 크게 나오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. 화가 많이 나셨네요. 네. 죄송합니다. 저는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 들어본 굉장히 많거든요. 키도 크고 약간 덩치가 좀 클 줄 알았대. 아 근데 크게 나오니까 힐도 신고 아무래도 맞아요 맞아요. 힐도 신고 약간 좀 이렇게
볼살도 있고 좀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작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. 도친 게 있지는 아니에요. 두 분 TV보다 진짜 좀 아담하신. 아 제가 엔딩 요정 엔딩 요정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요정이다. 너무 조그맣다. 이거 뭐예요? 키가 작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언니가 좀 더 크잖아요 또. 아, 그림 나왔죠? 아 나왔어요?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굉장한 또 저기 트롯 게스트 분들도 많고. 네네. 네. 게스트 분들 많이 출연하잖아요. 좀. 맞아요. 좀 그들과의 좀 어떤 에피소드나 그들에게 좀 체득한 점. 저는 딱 얘기 듣자마자 최근에 이번에 나오신 윤복희 선생님 특집 때 이제 실제로 뵐 기회가 정말 정말 어렵잖아요. 근데 저희도 그날 출연하시는지를 못 듣고 아무래도 하밤은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틀어지는 대로 뭐 멜로디 삭제 아니면 뭐 그런 정도만 조절을 하는데 반주 사운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. 사운드를 연주처럼 조절을 하시더라고요. 그 벌스에서는 반주를 이만큼 줄이셔요. 네. 이렇게 부르시다가 갑자기 네. 점점 그 타이밍이 올려요 또. 그리고 또 다시 2절 벌스는 또 내려요. 네. 고조가 그 되는 거를 스태프분들이 이제... 좀 노고가 있으셨어요. 많은 영감을 얻으셨나 봐요. 네. 감명 깊었던 기억이었습니다. 하밤이 매번 놀라워요. 하밤의 섭외력은 어디까지인가. 심지어 제작비도 별로 없대요. 제작비까지 여기. 저한테 호소를 하셨는데 어마어마하신 게스트분들이 계속 나오시니까 정말 와 감동해요. 촬영 에피소드가 또 있다면 후방을 함께하며 그러기에는 뒷이야기? 카메라 뒷이야기 이런 거. 그러니까 싸운 적이 있었나? 싸운 적 없는데 상품으로 주신 한우가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맛있어서 매 회차 그렇잖아. 죄송합니다. 넘어갈까요? 방송에서 모든 거를 불태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. 에너지가 다들 무대에 쏟고 다 준비로 나가. 약간 진짜. 그런 느낌이라서.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뭐 없는 거를 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. 저희가 일단은 미스로 첫 출연 때부터 대학부로 같은 부서이기도 했었고 회사 식구가 되었고 또 하밤 고정 식구도 되었고 되게 겹치는 것들이 많고 사실 미스트롯 때도 쿵짝이 잘 맞아서 케미가 좋았어요. 개그 코드도 되게 비슷하고. 왜 웃으시죠? 떠시길래 제가 케미가 좋다고 하면서 떠시길래. 아 근데 요즘에 약간 멀어진 것 같긴 해요. 진짜? 좀 서운하다. 애석하네요. 예, 화음을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. 이게 힘들수록 예민하거든. 내가 예민했었나? 아니 좀 예민하더라고. 지금 이 표정! 턱 살짝 없어지는 그 표정. 아 진짜? 서운케 했어. 아 진짜? 네. 그랬대요. 네.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. 저는 그냥 다경이 다 좋아요. 이렇게 내보내주세요. 아 뭐 사실 근데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항상 고텐션을 유지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만큼은 뭐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미안하다. 언니는 언니가 어떤 모습이 예쁜지를 알아요. 아이돌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밤 촬영할 때나 화면 잡힐 때나 리액션 할 때도 예쁜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예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배워야겠다. 자 일단 칭찬 왔고 이제 단점 얘기해주세요. 아니 보여주셔야죠. 아 제 엔딩 요정이요? 일단은 엔딩 또 돌아요. 아 이게 코스가 있어요. 일단 돌아야 돼요. 약간 옛날 아이돌 스타일이다. 잇몸 만개 이런 걸 보면서 아 아이돌이다. 단점은 아까 사실 확인했는데 혹시 장점만 할까요? 장점? 단점 내가 뭐 했나요? 예민해졌다. 아 그건 단점이 아니죠. 다 따로 있죠. 아직 남았나 봐요. 오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. 네네네. 저 같은 경우는 다경이랑 이제 화밤 녹화를 이제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색깔을 잘 알아요. 저희가 매주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색다른 무대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다양하게 이 곡을 어떻게 생각했지? 하면서 곡을 되게 선곡을 잘 해오더라고요. 똑똑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단점 없나요? 단점 없습니다. 단점 무결점. 입만 웃으셨어. 적당해야 돼. 그냥 해봤어요. 비길래 오디오가 뭐라도 채워보려고. 단점
아, 그만해. 넘어가자. 이거 말이야. 술을 진짜 잘 먹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나 보통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은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노래가 안 돼요. 그래서 술을 이제 막 자제를 한다든지 하는데 강철 성대. 그거 장점이잖아. 성대까지도 튼튼해요. 취해서 뭔가 단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날 취한 거 봤어? 취하지 않는 친구여가지고 항상 제가 먼저 취해서 가가지고 저보다 세 살이 어린데 체력이 그만큼 좋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늦게까지 이제 회식을 해버리면 다음 날이 그냥 없어진단 말이죠. 그래서 빠르게 칼퇴를 하는 스타일이죠. 제가 언니 목까지 양해 부탁드립니다.